예, 차트의 기술, 기술적으로 또 시장이 궁금한 자리에 왔는데요.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준근 대표님께 기술적 분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제 제법 좀 반등이, 뭐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제법 좀 반등이 왔고요. 차트를 통해서도 주요 그 구름대를 뚫고 올라왔었는데 2500을 놓고 다시 줄다리기, 오늘 2500 좀 밀렸다가 다시 회복한 상태인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후 시장 흐름들은요. 뭐 일단은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요. 말씀하셨듯이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통상 이제 그동안의 오락 승폭이 컸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이 나타날 법한 그런 국면이 되긴 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조지표상을 보더라도 RSI가 거의 70선 위에서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강도, 시장의 상대적인 세기가 조금씩 약화된다는 그런 느낌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오늘 지수가 뭐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약간의 조정은 있으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바뀐다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성급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변동성에 관해서 그동안에 한 번도 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변동성 지수, 소위 말해서 빅스 지수를 차트로 본다면 최근의 움직임에서 다소만 좀 주목할 만한 느낌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변동성 지수로 본다면 현재의 주가는 대략적으로 봐서 현재 변동성 지수는 현재 한 15 정도에 와 있는데요. 이게 과거의 예를 본다면 현재의 뭐 물론 변동성 지수가 훨씬 낮아가지고 12까지 간 적도 있다 보니까 지금을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뭐 성급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변동성 지수는 과거의 예를 본다면 이때라든지 이때라든지 또는 이때라든지 이때라든지 여기라든지 전부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다 바닥을 만들고 반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변동성 지수가 또 돌았을 때, 다시 말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시장은 뭔가 일진 광풍이 몰아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좀 조심할 때가 아니겠느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간 좀 조정을 보일 국면도 오긴 왔고 더구나 변동성 지수가 바닥에서 거의 이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소간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상승세에 따르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RSI 상으로 보더라도 RSI가 과열권이었던 70선에서 약간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조정은 예상됩니다. 다만 구름이 이렇게 두터우니까 구름 밑으로 쳐박히면서 추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뭐 그다지 높지 않다고 보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지금은 뭐 아무래도 그동안의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둘 다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도 이제 구름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이 숨고르기가 있는다고 하면 구름대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전환선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코스피로 보면 그런 이제 저지선들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구름 위에 나왔다가 구름 밑으로 들었을 때 네. 일반적으로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당장 구름 상단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지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기준선이 지지선으로 나타날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가 구름대 하단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첫째는 구름대 상단이 1차 지지선, 그 다음에 기준선이 2차 지지선, 그리고 구름대 하단마저 3차 지지선이니까 이 구름대 하단마저 무너뜨리게 된다면 그때는 1차, 2차, 3차 지지선이 붕괴되었으니까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이럴 때와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구름 안에 들어갔다가 도로 밀리면서 주가가 속대로 밀렸던 그런 경험이 혹시 아직은 그런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서 1차적으로 기준 현재 구름대 상단이 2480선이고요. 그리고 기준선은 2420선 정도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은 2370선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480, 2420, 2370 등등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뭐 구름 하단까지 갈 것 가능성 희박하다 보여지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준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설
가능성에 좀 아직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예, 뭐 아직까지는 오른과에 대한 좀 조정, 숨고르기로 이제 이해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매크로나 거시나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 대응이 역시 중요한데요. 방산주 K방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방산주들이 뭐 패러다임을 달리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사실 또 많이 오른 점은 좀 있어요. CNN이 K방산이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를 보면 글로벌한 시각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방산주 지금 자리 눈여겨볼 종목 알려주십시오. 방산주는 뭐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K전차를 갖다가 폴란드에 이제 현대로템에 수출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뭐 주가가 아주 바닥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도 그다지 아직까지는 고점이 높은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과거에 2만 7천까지 간 적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 방산주 같으면 단순하게 무기뿐만 아니고 뭐 항공이나 우주까지도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꾸준한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당히 스테디한 상승 추세가 구름 위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다소간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동안에 꾸준하게 그냥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국 우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을 보일 때마다 매수 또는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판단이 되네요. 예. 방산주 여전히 그러니까 관심권에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많이 오르긴 그렇습니다. 했지만요. 네. 이제 어떤 기업을 볼 것이니까 관심사이고 에너지는 시장에 계속 관심이 있는 상황인데 유가는 좀 떨어졌고 천연가스 다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가스 관련주 좀 체크해 주세요. 네, 가스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도시가스, 뭐 대성에너지, 인천 도시가스, 대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일종의 그 장치 산업이죠. 그러니까 파이프를 그 각 가정마다 깔아놓고는 그리고 가만히 가스만 공급하면은 꼬박꼬박 달달이 가스비가 이렇게 들어오는 더구나 그 가스 회사에서 직접 가스비를 그 수납하지 않고 다 대행으로 수납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실적이 악화된다거나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자료도 아니다 보니까 주가는 좀 재미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져 있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런 사업 영역이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가 이제 들먹이면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회사들, 뭐 대성에너지랄까, 경동도시가스랄까, 또는 뭐 GSE랄까,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이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렸듯이 보고 계시는 게 경동도시가스인데요. 정말 재미없는 이런 모습이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또는 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구름 아래쪽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경동도시가스도 그렇고 GSE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구름대 아래쪽에서의 조정 국면에서 벗어나서 구름 밖으로 나오면서 상승세에 이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좋다 어느 쪽이 나쁘다 하기보다는 경동도시가스건 인천도시가스건 뭐 대구도시가스건 GSE건 다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그쪽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차트 모형도 그렇고 사업구조가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특정한 어느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여러 가지 도시가스 관련 종목 중에서 현재 구름 위로 나온 종목들을 골라서 포트폴리오에 담는다면 뭐 크게 나쁘지 않는 뭐 선명한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천연가스 관련주까지 말씀하셨고요. 투자 전략하고 눈여겨볼 종목 먼저 하고 시간 되면 환율 유가 체크하겠습니다. 관심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최근에 시장의 그 키워드가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죠. 역사적으로 봐서 태종 이방원입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원자력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도 원전 관련주, 뭐 윤 대통령도 최근에 그 100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전 산업을 특히 핵심
산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전 관련 조들이 그동안의 조정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 저는 아시다시피 구름 아래쪽에는 종목이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은 편이고요. 구름 위로 올라와서 이제 상승세의 시동을 끄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한전 기술이 구름 위로 넘어서면서 상승세의 시동을 끄는 종목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 매수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생각이고요. 위로 올라간다면 말씀드립니다만 구름대가 평평한 수준인 83,000원까지라도 목표치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예상이 틀려서 구름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면 구름대 하단에 걸쳐 있는 63,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65,000원이군요. 65,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매수 현재 포지션에서 매수한다면 뭐 좋은 전략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전 기술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환율하고 유가 빠르게 좀 지금 자리 어떤지만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유가는 뭐 알다시피 그동안에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유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네. 보여집니다. 환율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구름 위에는 있는데 뚜렷하게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달러에 대해 원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런민비가 위안화가 상승세가 이어지겠다 보니까 달러에 대해 원화의 경우에도 역시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